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 찰나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계 너머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풀어 주신 귀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장, 찬송가 41장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 영원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를 다스 고천한 백성을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을 내신시네.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을 찬송합니다.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자리의 발걸음을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많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살겠다 다짐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행한대로 열심을 다하고 살고자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자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해 나의 내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각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전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러한 일이 없지만 저 이스라엘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쟁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니 아버지여,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나라 국방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젊은이도 가 있을 텐데 어느덧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그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밖에 날씨가 가을로 인해서 추수거지가 아주 한창입니다. 일년의 농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드리는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도 하늘 저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지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충족하여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굳건한 마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병사로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곳을 비춰줄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 이루어지고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청명한 것은 장마가 끝나고 낮은 하늘에 먼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을 하늘이 파란 것은 높은 하늘의 미세먼지에 태양빛이 비쳐 산란되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없어서 가을 하늘이 아름답고 먼지가 있어서 가을 하늘이 멋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0월 29일 주일은 10월 5주차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신도회 별 모임이 있습니다. 신도회 회장님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활동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주일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교회 학교와 찬양 관련 부서들의 찬양제가 있습니다. 각 팀들은 미리 기도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정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도의 야유회가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목회뱅크 강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0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연동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익산 아버지 학교가 11월 11일 토요일부터 1위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길 바랍니다. 홍성님 권사님께서 90세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 화분 헌물과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더 강건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아영 집사님, 김진영 성도님, 김지혜비 성도님, 서혜리 청년, 김희숙 권사님, 최영숙 권사님, 임진희 권사님, 이호래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시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의
저장희 목사님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이유렵 장로님 생일 감사의물, 김희숙 권사님, 최윤범 신정미 감사의물, 이복실 권사님 감사의물, 믿음으로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어머니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함 김철호, 김영자 권사님, 주민호 권사님 감사의물, 손말순 권사님, 남궁선희 집사님, 조희간수 집사님, 신방 감사의물, 무명으로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선교회물 조병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일천번지의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 하늘의 높음처럼 우리의 꿈과 믿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케 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주님 농부의 수고가 생명의 열매로 남듯 주님의 관심이 우리 안에 남아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 이 가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십일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여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을 드리나니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되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행하는 일들 속에 형통함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지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굳건히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할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2021년 12월 넷플릭스와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된 영화 돈 룩업은요, 풍자극의 탁월한 능력을 보인 아담 맥케이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부제가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실화가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천문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 두 명이 어느 날 새롭게 등장한 혜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 등장했다는 것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지도 교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수님이 그 별을 확인하고는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들은 즉시 혜성의 궤도, 속도지요, 그리고 방향이지요, 궤도를 계산했고요. 그리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발견한 별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위성의 궤도를 확인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계산값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진하는 혜성이 지구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 미국 항공우주부 나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나사의 담당자는 백악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백악관에서는 그들을 부릅니다. 긴박한 일이니까 빨리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백악관에 불려간 세 사람은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 불려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들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3주 뒤에 있을 중간선거와 대법관 지명 문제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그들이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학이 아니라 주립대학에서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기까지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혜성의 위험성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아침 인기 토크쇼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 정도로 다룹니다. 그러는 중에 백악관에서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대통령은 당신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말하며 혜성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관심은 혜성이 아니었습니다. 성추문으로 인하여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쳤고요. 선거에서 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자 한 거예요. 대통령은 핵폭탄을 실은 위성들을 발사하여 혜성의 궤도를 바꾸어 지구를 구하게 한다는 긴급 발표를 합니다. 이제 우주선의 선장이 핵폭탄을 탑재한 약 20기의 위성들을 이끌고 혜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장면을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느닷없이 우주선의 선장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그 혜성의 희토류를 비롯한 값비싼 우주 광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곳을 폭파하여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지구에 연착륙을 시켜서 광물을 얻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실수하면 지구가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대통령은 기업가와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선거 비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결국 혜성과의 충돌로 지구는 깨지고 마는데요. 이를 그렇게 만든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구 탈출용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지구는 깨져서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데 자기들만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살았을까요? 물론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에 도착했는데요. 거기 도착하고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예쁜 짐승들이 있어요. 다가가서 그 짐승을 아름답다고 쓰다듬으려고 하는 순간 결국 그 동물에 의해서 물어뜯겨 죽고 맙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몇 명이 왔는가 그것입니까? 나의 관심사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 모임은 가장 쓸모없는 모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 되면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일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예배당을 떠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놓친다면 오늘 이 돈 룩업에서 보여줬던 이 장면들이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에게 본문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당하고요, 자유가 한 톨도 없는 구속된 삶을 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것은 눈앞의 현실이죠.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손이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탄생과 번창,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문제와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대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내면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 셋이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동태찌개를 시켰는데요. 목사님은 여기다 라면 사리를 넣자는 거예요. 장로님은 난 안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라면을 시켜서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먹으라고 라면을 덜어줘요. 제가 괜찮다고 했더니 아니 조금 전에 드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요. 그러자 맞은편에 계셨던 장로님이 장 목사님이 안 드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안 드시는 장로님은 아 목사님이 장 목사님은 안 드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드시고 싶은 목사님은 아 장 목사님이 드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전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반대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은 자기가 안 드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안 드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괜찮다는 말을 당신이 드시기 때문에 드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결국 나의 감정대로 듣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그 말의 진심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를 위협적으로 느낀 애굽 왕 바로는요 그들을 고역과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구 증가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산파들로 하여금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히브리 인구가 늘어날 수 없지요.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두렵고 떨리는 왕명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산파들이 보여준 모습은 놀랍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명을 어기는 것, 두렵고 살떨리는 일입니다. 왜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들은 왕명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원문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Et ha-Elohi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왕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 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후손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지금도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생각하기 전에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때에도 그것보다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그 생명들을 번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18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용기 있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왕은 반드시 산파들에게 추궁을 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 잘못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체포하여 신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로 위기를 모면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 너무나 앞질러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적당히 현실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필요한 모든 말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출산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위기였지만 그때에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산파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은혜이지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신 은혜이고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지만 살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산파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집안도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죠. 이제 그 백성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문제와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은 무엇을 크게 보며 사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크게 보며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근심이 충만하다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은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문제는 작습니다. 자, 교회 안에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요, 두 부류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문제를 만나도 그걸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삶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삶이 무너져버린다면, 밤잠을 자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문제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란 다른 어떤 것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문제는 나에게 점점 커져버립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그것은 작게 보고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건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관심하며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나를 침몰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큰 일은 없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한 분이 제게 상담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병원에 계신 분이세요. 병원에 치료를 받은 분인데 와서 치료한 부분과 상관없이 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병원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략 목적이 분명해요. 돈 때문이에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작은 일입니다. 이분은 그걸 크게 생각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은 일입니다. 돈으로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크게 문제로 삼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져버려요. 그건 큰일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작은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키우는 겁니다. 왜 내가 문제를 키울까요? 이유는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크게 보며 사십니까?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 청년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어도 심각하지요. 당시 유대 땅에는 이 일은 충격적입니다. 개인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고요,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소위 명예살인이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요셉은 배신감에 치를 떨만 하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 요셉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였다면 어떨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엄청난 문제를 만난 요셉, 그라고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중요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아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지식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미움과 분노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크게 보고 거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다음에 여러분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문 생각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일까요? 저걸 가만두면 안 돼. 지금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넌 바보가 되는 거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 저가 잘못했잖아. 이런 소리가 크게 들려오면 거기에 귀를 열면 나는 내 감정대로 나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 만약 요셉이 미움에 사로잡혔다면, 문제의식이 너무 커서 그 문제를 크게 봤더라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그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2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는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인류의 구원사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두 사람은 돌팔매질을 해야 되고요. 두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는요, 작은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커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는 결코 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감정에 맡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보았던 영화 블랙 가스펄에 위다 선생님이 블랙 가스펄이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세계인들을 지금 춤추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칠 스승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지나고 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요. 그러느라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관계들을 다 망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삶이 곤고하여 행복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문제로 여기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하지 않아요. 왜요?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지,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크게 보며 사는지를 발견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게 해달라고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우리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크게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에 관심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을 크게 보며 살아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